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호시탐탐의 호빵 고노민입니다. 여러분은 언론선거 보도 2원칙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는 언론이라면 응당 공정성과 궤도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언론은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어느 한쪽의 견해나 주장에 치우침 없이 보도하거나 논평해야 합니다. 또 궤도성의 원칙에 따라 국민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올바른 여론 형성에 이바지하는 것과 함께 사회 공익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언론은 이 두 가지 원칙을 잘 지키고 있을까요? 호시탐탐 오늘의 주제는 언론입니다. 재보궐선거 직후 이루어진 TBS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재보궐선거의 여론의 역할에서 긍정적인 평가는 26.9%에 그쳤으며 부정적 평가는 65.5%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여론조사의 맹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편파적 보도가 심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보도가 나온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실제 재보궐선거 기간에 언론의 행태는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나라의 수도와 제2도시를 책임지는 단체장을 선출하는 매우 큰 선거였습니다. 또한 대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여러 정당의 향후 행보를 예측할 수 있는 공약과 정책들이 열리는 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언론은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역할을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언론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어느 후보가 앞서고 어느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큰가에 초점을 맞춘 경마 중계식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정책과 공약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 정당 후보자들의 주요 언행에만 집중했습니다. 또한 선거 초반에는 각 정당이 어떤 정책적 이상을 가졌는지보다 누가 후보가 될 것인가에만 집중했습니다.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6개 중앙 일간지 보궐선거 보도를 분석해보면 이 기간 동안 후보 단일화를 언급한 보도가 정책 보도보다 2배나 많았습니다. 이것은 언론이 선거 자체보다 내년 대선과 관련된 정치 구도의 변화, 각 정당의 정치적 셈법에만 관심을 보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론은 특히 적폐 세력의 단일화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단일화 보도 중에서 70에서 80%가량이 안철수와 오세훈 후보의 단일화 보도였습니다. 안철수 오세훈 후보 간의 단일화 보도량은 81건에 이르렀지만 여권 단일화 보도량은 17건에 그쳤습니다. 적폐 세력의 단일화를 집중 보도하면서 그들에게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언론은 선거 그 자체보다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를 중심으로 보도를 일삼았습니다. 특히 LH 사태, 윤석열의 행보, 박원순 전 시장을 집중 조명하면서 적폐들에게 유리하게 판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들은 판을 이끌어가기 위해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3월 24일 중앙일보는 칼럼을 통해 박원순 시장의 전 비서실장인 오성규 씨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시절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경기도 테크노파크 원장으로 영전했다 주장했습니다. 기사 한방으로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과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까지 타격을 줬습니다. 하지만 이는 곧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신문 한쪽 구석에 정정 보도문을 냈을 뿐입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이미 각종 SNS를 통해 다 퍼졌는데 이게 아니면 말고 하면 끝나는 문제입니까? 그러면서도 적폐 후보와 관련된 이슈들은 철저히 감췄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셀프 보상, 박형준 후보의 LCT는 이번 선거의 핵이었습니다. 이번 서울 부산 시장 선거의 당락을 가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제기되는 의혹조차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적폐 후보들의 얘기를 그대로 전달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아예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선거운동이지 언론입니까? 여기 공정성이 어딨고 궤도성이 어딨습니까? 선거 그 자체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선거 시작부터 끝까지 철저히 적폐 세력의 승리를 위해 복무했습니다. 적폐 언론의 이런 편파적 모습은 하루 이틀 사이의 일은 아닙니다. 적폐 언론은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천황을 찬양하는 기사를 내쏟으며 자신의 생명을 연명했고 미군정과 결탁해 이 나라를 불로 갈랐습니다. 군부독재 시절에는 그들의 빌부터 초고속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조선일보는 5.16을 쿠데타로 명명했다가 하루 만에 기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항할 바를 몰라 방황할 뻔했던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극히 축복스러운 일이라며 박정희를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기사를 남겼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탑승객 전원 구조 오보를 내면서 구조에 혼란을 줬으며 세월호 막말에 일삼는 정치인들을 대변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대응과 관련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오로지 현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4대 매국적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보다 어려운 서방 국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조선 동아일보가 창간한 지 올해로 101년입니다. 자그마치 101년간 이 나라를 좀먹고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언론을 끝장낼 기회는 있었습니다. 작년 4월 TV조선은 종편 재승인 심사 결과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실현 가능성 및 지역 사회 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점수가 미달해 사업 재승인 요건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채널A는 재승인 기준 점수를 넘기긴 했지만 검언 유착 의혹으로 취재 윤리를 위반한 사실이 문제가 돼 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준대로라면 TV조선과 채널A는 종편에서 사라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TV조선과 채널A는 결국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탈법 불법을 저질러 승인해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쓸데없는 관용은 화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번 총선에서 화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결국엔 언론을 개혁해야 합니다. 적폐들을 완전히 도려내야 합니다. 언론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진실에 맞섰으며 수많은 민주시민을 탄압하는데 부역했습니다. 밤의 대통령이라 불리웠던 그들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권력도 무너뜨릴 수 있고 또한 마음에 드는 정권을 세울 수도 있다고 자신해왔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언론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더 이상 그들의 거짓에 희생당하는 국민들이 없도록 함께 맞서 싸워야 합니다. 언론개혁과 적폐청산이 완전히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국민이 힘차게 싸워나가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